어깨가 개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언박싱 일본 제품은요, 서로 이음 카드입니다. 제가 이 카드만 진짜 바라가지고 진짜 여기까지 왔거든요. 너무 예뻐.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컬러감. 마치 지금 앞으로 달려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은 생동감을 표현한 그런 서동이의 모습. 요 하늘색과 서동이와 너무 잘 어우러지게 보이듯 나듯한 요런 화이트 느낌으로 매치를 했는데 너무 예뻐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뭐 캐시를 이용하는데 뭐 인천시 아이스카드 결제 가맹점에서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잘 들어보세요. ASMR입니다. 너무 얇고 가볍게. 냄새 같은 경우는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가자고요. 바로 스테이크 집으로 왔습니다. 와, 이 카드로 제가 이따가 긁을 거고요. 지금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두께가 미쳤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마세요. 지금 바로 먹을 겁니다. 서동아, 누나 맛있게 먹을게. 가지고 가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럼 캐시백이 될지 너무 떨려. 57,000원이에요. 네. 제 먹은 것에 10%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3,700원. 보이시나요? 대박. 진짜 초고속이다. 개이득입니다. 여기는 바로 가좌 시장인데요. 이 캐시백이 이 시장 안에서도 결제가 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못 참고 가좌 시장으로 왔어요. 한번 들어가서 결제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시장 스멜. 어머! 나 석박석박도 있고. 서로 이음 카드로 결제돼요? 네. 와우! 이 어묵이 2,000원이었거든요. 그랬더니 200원이 들어왔어. 그래서 총 3,900원의 캐시백이 들어왔어요. 웬일이야. 그러니까 요새 여자들의 그런 공감대를 살짝 상상하면서 제가 어묵을 먹어볼게요. 이거 먹고 립스틱을 바르면 되잖아요. 근데 꼭 순서를 이렇게 어묵 같은 걸 먹기 전에 미리 이렇게 레드 립스틱을 발라놔가지고 이거 먹을 때 좀 약간 안 묻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있거든요. 안 묻으면서 먹겠다고! 그래서 아, 진짜 그랬다니까. 아, 그럼 그렇고. 아, 맞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43,500원을 오늘 제가 총 사용을 했는데 4,350원의 캐시백이 생겼어요. 너무 정말 이득의 날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서로 이음 카드 꼭 써보세요. 그랬다니까.